총 페퍼를 좀 청크하게 이렇게 가르신 다음에 일차적으로 먼저 페퍼 먼저 합니다. 페퍼가 이제 소금보다 입자가 더 크기 때문에 후추 사이에 이제 소금이 들어가는. 와, 뿌리시네요. 이게 또 중요한 건 좀 많이 눌러 주셔야 되고요. 좀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. 그 왜 프랑스 요리 중에서도 스테이크 오 푸아브르라고 해서 잔뜩 묻혀가지고 굽는 거 있잖아요. 난 프랑스에서 저렇게 많이 먹죠 지금도. 하하. 이야, 저 소금이죠? 소금도 떨어질 거고. 참 저 맛이 있어요. 그 순우추, 집에 있는 순우추 갖다 저렇게 사시면 난리 나요. 저 크러쉬한 페퍼니까 제가 탄 전까지 하면 되게 크런치하고 막. 그 야, 옆면도 예, 좀 같이. 이게 스테이크 두께가 지금 3.5cm 정도로 준비했고요.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스테이크 두께는 1인치에서의 1.5인치 사이입니다. 그게 센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? 한 3cm에서 3.5cm 사이 정도? 근데 확실히 센치라고 안 하고 인치 얘기하니까 되게 미국 느낌 나고 있어 보이네요. 한 몇 원씩 되는 거죠? 이거 300g입니다. 구람, 구람. 300g. 구람, 구람. 구람, 300g. 뭐. 확실히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가양동에서 강남까지 몇 마일이야? 이렇게 몇 마일. 마일을 쓰죠, 마일. 올리브쇼, 셰프들의 레시피 게임. Live Delicious. Olive.